fx는 3차 단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fx를 이거로 이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같다 그랬죠. 그럼 fx를 다항식을 3차 다항식을 우리는 a 2x-1의 세제곱 플러스 b 2x-1의 제곱 플러스 c 2x-1 플러스 d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지금 굳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놓을 필요 없이 이렇게 테일러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x-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라는 말은 여기까지를 2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럼 2x-1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a 2x-1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c 2x-1 플러스 d인데 이게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몫과 나머지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라는 말은 a가 c가 되고 b가 d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fx를 이거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3차식에서 끊는 거죠. 지금 이거로 끊으면 이 fx라는 친구를 여기서 2를 밖으로 묶어내면 8ax-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b 2x-1의 제곱 플러스 c 2x-1 플러스 d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로 나는 몫이 8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8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8a가 8이기 때문에 a는 1이 나오겠어요. 그럼 c도 1이 되겠죠. 우리가 보자 나머지 rx는 여기서부터까지가 나머지가 r이 되는 거죠. rx가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1, c가 1이라는 걸 조출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조건, 가의 조건, fx가 x-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f1의 값이 0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f1이라는 친구는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a와 c가 1이었어요. 그럼 1이니까 2 플러스 b와 d는 똑같으니까 2b가 0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이거이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1의 제곱 C가 1이 되죠. 그러니까 2x-1,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나머지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2를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9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겠습니다.